대전 사시는 분 만나기가 너무 좋네요. 안 나왔는데 일단 소맥을 먼저. 수고하셨습니다. 난 염통 쌈장. 아니, 스타일이 다른 거 아닌가요? 염통 맛 표현 한번 해주세요. 한류 애들보다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맛? 한류를 모르실 수 있는 분들이 많아가지고. 얘만 2인분 먹을 수 있는 맛? 와, 장난 아니야. 진짜. 밥 한 번 봐주고. 뭔지. 나를 위해 두 달간 여기로 오지 않고. 와. 저희 신편을 위해서요? 그럼요. 찐 리액션을 위해. 너무 추억이 많은 곳인데. 짠짠. 짠! 여기 하이라이트는 대창이라고. 무조건 무조건. 나 네. 여기서 사실 대창을 먹어본 기억이 잘 없긴 해요. 허구창이 너무 맛있어. 저 맨날 진짜 그렇긴 한데 제 친구가 대창을 아예 안 먹는데 저희가 곱창이랑 곱창을 시키고 대창을 저 혼자 먹는 조건으로 시켰는데 친구가 한 번에 1일 먹었어. 아 진짜? 대창이 이런 맛이냐면 먹으면 입에 넣었는데 콩닥콩처럼 다르죠. 농담 아니고 찐. 살짝 신나신 거 아니죠 지금? 너무 신나서 두 달만에 왔다니까요. 와 장난 아니야. 더 익혀야 되나요? 아니면 이 정도 먹으면 되나요? 아 얘를 또 익혔네. 아 그래요? 하지만 조금만 더 익혀. 오케이 오케이. 무조건 이 친구를 드시는 걸로. 나 남편이랑 오면은 소고창이랑 양잎머리만 먹었지. 장어머리 약간은 먹었나? 보통 생일은 그냥 먹어. 그냥? 와 진짜인데?
그냥. 대창은 너무 익기 전에 조금만 먹어야 돼, 연봉처럼. 그 이들이 먹고 그러면은 한번 표현해주세요. 대박이야. 정말 너무 맛있었습니다. 행복한 시간이었어요.